이제 바쁜 어버이날과 겹치고 이렇게 어린이날 이어지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좀몇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요. 많은 분들이 뭐 댓글이나 이래저래 통해서 신앙, 부처님, 신, 그리고 이런 다양한 그 신앙생활에서의 의문점들, 이런 걸 개별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, 제가 그 이전에 강의해 놓은 천수에서 지장에서부터 조항에서 그 10개를 통해 가지고 이 신, 부처,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,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 공부를 하면서 가진 의문점들,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알려드려 놨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저에게 뭐 질문하시기 전에 그서 10개 강의를 분량은 좀 많습니다만 그 안에 개개인이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지장의 서 그랬지만은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고요. 그 안에서 이제 이 신앙생활에 반드시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 것들을 쫙 이렇게 강의를 해놓은 겁니다. 그래서 그서 10개만 예, 들으시면은 모든 것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이 세상에 이쪽 세계에 대해서 뭐가 바르고 그릇되었는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. 그렇게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문득이 이제 참 가끔씩 이게 앉아서 뭐 예전 분들이 생각이 나요. 왔다 가신 분들. 그래서 또 이제 이게 세간의 사건들 같은 거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소식 들으면 예전에 그런 게 있었지 하는데 오늘은 성폭행 있잖아요.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 어떤 과보가 내려지는가 제가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. 오늘 어머니가 오셨는데 이제 아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한대요. 그래서 여자하고 궁합을 보러 오셨어요.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아들이 전생에 그 정성의 아들이었는데 이 다른 거는 다 괜찮았는데 이 성적인 면에서 조금 문제가 유일하게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그 동네 처자를 하나 강간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이제 정성집 도령은 지금 이 아들로 태어나고 이 결혼할 며느리가 그때 그 피해 여성이라. 그때 그 피해 여성은 그 일이 있고 난후 다행히게 자결은 안 했지만은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이 끝났어요. 그래서 그때 그 여인의 혼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제 복수하려고 전생의 원수지간이죠. 이제 이게 이 아들하고 만나는데 뭐이 아들도 이 여자를 모르잖아요. 그 혼을 모르니까 이 여인 역시 자기를 모르는 거야. 자기 혼이 그렇게 이렇게 결혼할 남편을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그 뜻을 모르고 이제 금생의 모습만으로 기분 좋게 결혼을 하려고 이제 궁합 보러 오셨는데 제가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. 하면 아들 반드시 죽는다. 제가 이 죽는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해요. 절대로 이게 하지 마시라고. 이거는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결국은 결혼을 시켰어요. 아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그 여자도 아들 좋아하고. 그런데 이제 좀 지난 뒤에 저한테 이제 또 오셨어요. 그래 하는 말이 아들이 신혼 때부터 밤새 이 웅크리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잔대요.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이제 자기 시작하는데 아침까지 벌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밤새 이러면서 잔대요.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이상하니까 자기한테 전화를 했대요. 남편이 이렇게 벌벌 이상하게 떨고 잔다고. 그래서 쟤한테 이제 물으러 또 왔죠. 그래서 이미 결혼을 시켰고 이 아들 죽는 거는 정해져 있고,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래가 일단 죽는 거 면하게 해줘야 되겠다. 뭐, 이 어머니가 평생 뭐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분이니까 제가 그냥 내버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, 기도 한번 하자. 그러면서
그 여인이 이제 이렇게 복수하려는 그 원념을, 그 여인의 혼에 있는 원념을 없애줬어요.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아들이 편안하게 이제 자는 거라. 보통 사람들처럼. 그렇게 이제 별탈 없이 지내다가 며느리가 이혼을 하자고 했대요, 갑자기. 특별한 이유 없이 이혼을 하겠다고 막 해가지고 또 왔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혼을 시켜야 된다. 어쩔 수 없다. 그래서 이번에는 제 말을 듣고, 왜냐하면 이제 기도하니까 아들이 그래 변한 거 보고 믿잖아요. 이혼을 이제 시켰어요. 그런데 며느리가 이혼 직전에 하는 말, 왈, 이 시엄마 되는 이 어머니께 제가 결혼하는 그날 밤부터 매일 밤 이 밤에 일어나가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남편을 찔러 죽이려는 생각이 매일매일 들었어요. 그거를 겨우겨우 참고 지냈어요. 그러는 거야. 얼마나 놀라 자빠져요. 생각해봐요. 며느리가 이제 이혼할 때 이제 드디어 이실 고백을 한 거야. 그럼 며느리 자기도 왜 그렇게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지 모르지. 용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해서 그 복수염을 없애줬어. 그러니까 아들이 편하게 자는데, 그러면 그러니까 그 여인의 혼이 이제 복수하려고 그렇게 막 끄는데 이 금생 이 여자 몸이 다행히 그걸 참고 실행에까지 옮기지 않았던 거라. 그러니까 자기 혼의 그 복수염과 이 금생의 자기 몸이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 지옥같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지내왔던 거예요. 그 아무도 모르죠. 가족들은 전혀 말을 안 하니까 뭐 결혼시키고 뭐 괜찮게 지내고 있는 거로 그 모습은 보이니까 이 며느리가 이실직고 하는 거라. 그러니까 그 여자 혼이 이제 밤에 이제 칼로 찔러 죽이려는 거 그걸 매일매일 욕망이 치솟으니까 아들은 혼이 안단 말이야. 왜? 자기가 그 저질렀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 혼이 아니까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쩔어 있겠어요. 벗어날 수 없고 그 아들 영혼의 공포가 두뇌에 전달돼가 이유 모를 극도의 공포과 불안감을 신호 때부터 첫날부터 이렇게 벌벌벌벌 몸으로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밤을 지새는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라. 그 제가 이제 그 여인의 복수 원념을 없애니까 이제 같이 살 의미가 없어진 거야. 왜냐하면 결혼의 목적이 복수인데 그게 이제 못하게 됐으니까 이 여인이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여인 혼에게 또 당부를 했어요. 이제 복수 원념을 버렸으니까 금생에 이제 사랑하면서 한번 지내봐라. 그래가 또 몇 년을 끌었어요. 그래도 결국은 이제 여인이 못 견디겠던지 매일매일 그때 그게 떠오르니까 전생에 그때 떠오르니까 못 견디게 참고 몇 년 살다가 그 뒤로 결국은 이제 이혼을 부탁하더라고. 그 혼이 나한테 와서 그래 이제 됐다. 아유 미안하다. 내가 복수 못하게 해서. 그러니까 괜찮습니다. 덕분에 제가 금생에 살인자가 되는 걸 면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러더니 얼마 후에 이혼했다고 그러더라고. 이 성폭행의 과보가 이렇게 옵니다. 그리고 이 그 성폭행의 과보로 태어날 때 그 성기의 이상이 생기고 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. 그래서 그 순간을 못 참은 그 성폭행이 이렇게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꼼짝없이 당하는 건데 이 마치 어머니가 불자라 가지고 절 만나는 바람에 아들 목숨을 구했어요.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좀 흘러가지고 이제 또 결혼한다고 이렇게 소식이 들려와서 그때 생각이 또 불현듯 또 올라가지고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그냥 떠납시다. 억지로 하면은 이렇게 무서운 과보가 주어집니다. 성폭행하지 맙시다. 감사합니다.